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는 한카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정말 한 주 한 주 빠르게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벌써 녹음하는 날이야 하면서 부랴부랴 질문을 만들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저는 또 현생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인스타나 트위터도 잘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 바쁜 현생에서 또 며칠 전에 저희가 스누피 가든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관광 오시는 반려인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관광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추천드려야 할 분들 계시죠? 저희 니나기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인미에서 저희 반려동물에게 트릿을 협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반려인분들께 드립커피를 주시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희크의 제주일기를 드리고 또 팟빵이나 또 제 인스타 같은 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 1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편부터는 새로운 협찬이 들어오게 돼서 그것도 곧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연료는 못 드려도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두손두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니나기 협찬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DM을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뭐 농산물도 좋고 또 뭐 업체 소개 같은 거 뭐 과자나 빵 이런 걸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소개 가능하니까 저희가 잘 받아서 출연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드리면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부를 모실 텐데요. 개와 함께 처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또 서툰 것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신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세요. 지난 6월에 입양했으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된 반려인 유비입니다. 나중에 모실까 했는데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분들을 지금 그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초짜 반려인, 그러나 미래가 기대되는 반려인, 혜정 동수 부부를 모셔서 니나기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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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나기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조리는 자주 오시지만 녹음한다고 오니까 또 다른 기분이시겠어요. 그냥. 네, 참 긴장이 되네요. 네, 평상시처럼 우리 대화하듯이 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신나게 생강이 자랑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럼 두 분 소개와 생강이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강이 엄마 조혜정. 김영수. 라고 합니다. 네, 생강이 소개. 네, 생강이는 2018년 1월 8일생이고요. 수컷이고요. 그다음에 견종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트위터에 엄청 많이 나와있던데 믹스견입니다. 그리고 생강이의 본래 이름은 공유라고 다들 아시죠? 남자 배우 공유. 네, 그 공유 맞고요. 그 훈련소에서 태어나서 저희와 가족이 된 지 아직 한 달하고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생강이가 첫 개인가요? 두 분 다? 네. 아, 두 분 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도 있고 또 제가 지켜봤을 때는 또 개를 싫어하진 않지만 또 크게 좋아한다는 느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키우지 않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강이를 입양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두 분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생강이를 입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입양 동기는 딱 한 가지여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동네에 이렇게 집 없이 다니는 개들이 항상 바뀌곤 하는데 네. 한참 있던 또 시고르 자부종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밥을 주다가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성껏 밥을 잘 차려줬어요. 근데 뭐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래서 어느 날 막 찾아갔죠. 찾아다녔죠. 그랬더니 어느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집이 그 집은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닌데? 자기 집이 아닌데 그 집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밥을 잘 챙겨주고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군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아서 저희는 이제
우유라도 먹이고 싶고 밥을 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신고를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유기견 이렇게. 그렇죠. 자기네 개가 아닌데 자기 마당에 들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기존에 그 집에서 키우고 있던 아이와 목줄이 그 아이도 목줄이 풀린 채로 한참 둘이서 놀다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 신고를 하셨다고 하시고 나서 저희가 찾아가서 한 달만 좀 이렇게 지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 사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다 말씀도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을 주고 점심을 이렇게 뭐 저도 정성껏 무엇을 고아서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포획을 당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사지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어서 제가 동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제 처음 제가 그렇게 한번 어떻게 연유는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안 좋았고 아이가 그 새끼를 8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오신 분한테 사실은 부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집은 지금 지낼 곳이 전혀 없는데 앞집에서 괜찮다고 하니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기 보호소 가서 너네가 입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9마리는 저희가 어떻게 안 되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너무 슬프고 계속 울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는데 마음을 접었어요. 접으니까 조금 이기적이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데리고 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겁도 났고 한 번도 이렇게 같이 반려견이랑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와중에 그런 마음이 입양 동기라면 또 있었고 그 작년에 이제 남편과 함께 아 우리도 이제 반려동물과 한번 살아볼까 기회가 되면 그런 말도 하기도 했고 또 소금이 언니가 원래 토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이를 이렇게 개죽을 하는 걸 보고 사실 내가 통화로는 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로 네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강이가 집에 오기까지 정말 앞단에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생강이의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또 먼저 간 친구들이 있어서 생강이가 이 집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강이는 또 송당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왔습니다. 생강이 이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였어요. 제주도에서는 연예인 닮은 개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쟁쟁한데요. 입양하시기 위해 훈련소를 또 몇 번이고 방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은 개들 중에 이 아이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너가 우리 집에 함께 가족이 될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공유였죠. 공유가 저희 보는 순간 저 멀리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공중부양을 하면서 달려와서 저희한테 안겼어요. 분명히 선생님께서 소심하고 사람들도 잘 못 봐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유가 저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만 저희한테 달려왔어요. 공유만.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추천해 주신 개들은 나머지 그 보여주신 개들은 저희한테 뭐 관심 없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유독 공유만 저희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는 쑥스러움도 많고 겁도 많은 아이인데 그날따라 두 분에게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계속 정말 소심한 거 맞냐고 그랬는데 후담은 사실은 선생님들도 가서 물려고 달려간 줄 알았대요. 아, 정말요? 네. 그런 애가 아니니까. 네. 물려고 달려간 줄 알았는데 안겨서 깜짝 놀랬다고. 예. 그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자기 팔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유였어요.
네, 선생님들이랑 또 생강이가 인사하는 기간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인사하는 기간도 있었고, 또 중성화를 해서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중성화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더더욱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선생님들과 첫 미팅 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미팅을 한 게 아니라 밖에서 미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어떤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보고 본 첫날 이렇게 안겼을 때 제가 저희 신랑한테 상의도 없이 저희는 공유와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나러 갔었는데요. 사실 맨날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난 이후에 맨날 보고 싶고 기다리고 집에서도 뭘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네, 뭐 그렇게 하였고 훈련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보내기가 싫으신 건가? 너무 정떼기가 어려우신 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잘해주셨군요. 네, 잘해주셨었어요. 사실 공유가 그, 입양하는 강아지들 리스트에는 없던 애인 거죠? 아니요. 있던 애긴 한데. 어떻게 새 아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공유, 해피, 잘생김. 근데 이 새 아이다. 형제예요. 형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공유만 저희한테 데리고 그렇군요. 네. 그래도 공유가 갈 수도 있었던 걸 아셨는데도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셨어요. 또 선생님들은. 네. 근데 훈련소에서 중성화까지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네. 책임비 같은 것도 있나요? 책임비는 없고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많이. 네. 그렇죠. 네. 말씀 들어보면 훈련소 선생님들이 책임비는 안 받고 책임감은 주셨고 또 오히려 많이 못 해주셔서 안달이 났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그 보호소에서 입양하거나 포인핸드를 통해서 입양을 하는데 훈련소도 원래 입양하는 곳은 아니죠. 근데 많이들 훈련소에다가 버리고 가시고 놓고 가시고 또 그분들이 또 구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입양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훈련소에서 입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보호소의 아이들을 계속 저희가 유기센터에 보낸 아이도 궁금해서 보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친한 그 베테랑 반려인들이, 네. 네, 반려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방금 그 한카피님이 말씀하신 그런 훈련소에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초보이다 보니 조금 겁도 나기도 했어요.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혹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지 병원을 데려가면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 훈련소에 있는 아이도 괜찮겠다 해서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또 포인핸드에도 또 귀여운 친구들도 많지만 사실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을 갖고 물론 뭐 그렇다 해도 프로 그 반려인이라고도 하긴 그렇지만 반려 경험이 있던 분들은 그런 분들도 케어가 가능한데 이분들은 원체 정말 초짜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피해서 훈련소에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분이 걱정이 좀 많은 타입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완벽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일하실 때도 그렇고 생강이를 기다리시는 동안 형수님은 또 막 뭔가를 찾아보셨을 것 같고 쇼핑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쇼핑 리스트를 좀 알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테랑 반려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위에 리스트가 정말 훈련소 선생님도 이거 사면 되나요? 하고 제가 리스트를 줬더니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필요한 거는 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샀죠.
그쵸. 네, 거덜나는 줄 알았어요. 가끔 SNS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쁜 것들 많이 사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산 것들 중에, 네. 아, 이거 잘 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네.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어떤 걸 잘 샀고, 아,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정말 잘 이용한다 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다 안 맞더라고요. 목금부터 해서, 네. 그 쿠션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생강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강에 맞춰서 또 네. 하나씩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것 또한 저희 생강의 성격이 이렇게 저희 신랑 말로는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새 입맛도 까탈스럽고 32일 만에 사료도 그래도 좋은 사료라고 샀는데. 잘 안 드시고 계속 찾아가는 중. 네. 그리고 이렇게 닭고기랑 막 소고기랑 막 오리랑 삶아줘도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비싼 생식을 사다 줘도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그렇습니다. 초보 반려인에게 정말 어려운 친구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좀 쉽게 가려고 훈련소를 통해서 입양을 했는데 어려운 친구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제주분들이 개줍을 좀 많이 하시니까 주변 분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데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해서 쇼핑을 했는데 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거 잘 샀다. 아까 물통도 제일 잘 쓰시고 근데 이게 되게 도시 애들 같은 제품들을 막 갖고 다니세요. 사실은 네. 아, 책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저희가 결혼한 지가 12년 됐는데, 네. 아이가, 안 생겨서 없는 거거든요. 원하지만. 네. 아, 이제는 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안 생겨서 없는 케이스라, 네네네. 네. 저희는 저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식을 투영해서 네, 최고로 해주고 싶다. 네, 서울대 최고로... 보내겠는데 이러다가? 저 유학도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을 보내면은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유학까지는 아니고 박사 정도만. 그럴 지금 지능이 되고요. 진짜요? 네. 벌써부터 펄불출 엄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도시에서나 볼 법한 제품들을 갖고 나서 살짝 저도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아까 수돗물을 이렇게 줬는데 제주 삼다수라고 생각하고 주는데 따로 뭘 따로 꺼내서 주더라고 해서 아이고 저런 내가 잘못 줬구나 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벌써부터 오열 나십니다. 호텔감이죠? 네 조금 그런 게 있네요. 공유 이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님 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잠깐 저희 친구들이랑 구조했던 친구도 우리 선생님한테 보냈죠. 김신이라는 이름도 지을 정도로 공유를 좋아했는데 왜 생강이로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네. 소금이 언니가 입양을 확정하기도 전에 너희 입양을 하는 반려견은 생강이야 라고 하여서 생강이가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대모님이신가요? 대모님이시죠. 베테랑 반려견. 반려인, 대모님. 반려인. 네, 그분이 지으라 하면은 그냥 네, 그럼요. 이름을 받아와가지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장을 할 때 생강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시며 당근무 감자가 필요하다며 이러시던데. 그 아이들도 지금 수집할 기세인가요? 모르겠지만. 어디 이게 귀한 애인데 여기 철학관이라도 가서 이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한데. 사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상호명이 생강랩인데 사람들이 생강랩이라고 하면 생각인데 생강이냐고 다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겸사겸사 네. 운영하시는 곳의 이름이랑 네. 우리 강아지 이름이랑 좀 비슷하게 지었네요. 생각랩에서 네. 일하시는 회정 씨가 생강이를 키우는 유상무상무 유상무상무상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강랩 생강. 생강랩의 생강이. 네, 그렇습니다. 생강랩은 또 우리 회장 씨가 하는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정말 정말 성격이 나옵니다. 이분 성격 나오니까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듣는 제주 분들은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의뢰를 맡기실 만큼 좋습니다. 홍보입니까? 홍보 좋죠. 이런 데 나와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같이 입양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북의 성을 따오나는데 요즘 또 목의 성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생강이는 아까 형수 씨 성이 김씨였나요? 네. 그죠. 김생강이 아니라 또 조생강입니다. 질문이 많은 쪽에 성을 딴 건지 왜 조생강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에 네. 실제적인 가장은 조회장입니다. 네.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네. 모든 결정권은 네. 저희 회장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조씨 집안에 당당하게 말하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저도 소개할 때 회정 씨 먼저 얘기하고 네. 형수 씨를 얘기하게 됐어요. 그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모기 세계에서 생강이는 조생강이 되었습니다. 또 근데 놀아주는 거는 회정 씨보다 동수 씨가 또 많이 놀아주는 여기 동수 씨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 안에서 닉네임이 동수 씨라서 사실 네, 형수 씨보다 동수 씨가 좀 익숙해서 동수 씨라고 부를게요. 동수 씨 모기인 것 같은데. 다른 반려인들을 만나서 합동 산책도 하시고 또 동수 씨랑만 둘이 나가서 공놀이도 하는 것 같고 또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다채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생강이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하루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6시 반쯤에 일어나면 생강이가 먼저 깨어나 있어요. 생강이 깨어나서 저희 침대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슥 일어나서 눈치를 한번 보죠. 이렇게 생강이가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슥 일어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또 산책을 가는데 동네에 산책할 때가 엄청 많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책할 곳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진드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데려가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같이 놀다 보면 진드기를 발견해요. 그러면 혜정 씨가 성격이 엄청 그런 거 싫어해요.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 걸. 그래서 좋아하진 않죠 누구도. 네네. 그래서 그 동네 산책은 포기했고요. 네. 그 좋은 장소들을 다 포기하고 저희는 차를 타고 저 바닷가 근처 진드기가 없는 곳으로 이게 유목 생활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유목 산책. 예. 저기를 갔다가 이쪽에도 갔다가 예.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책할 때가 한 곳을 정해졌거든요. 다행이다. 네. 진드기도 좀 없고요. 네, 진드기도 없고 운동장이고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인데 사람이 없어서 풀어놓을 수도 있고 목줄도 풀어놓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산책을 해요. 아침에. 네, 아침에 네. 산책을 하고 똥 타임도 가지고 공놀이도 하고 아침에 그 모든 걸. 네. 그렇게 하고서 돌아와요. 네. 그 돌아오면 그때 이제 밥을 먹죠. 몇 시에요? 그때가 7시 반, 한 8시쯤 돼요. 8시쯤 돼 와서. 밥을 먹고 털을 한번 빗겨요. 밥을 또 직접 차리시는 거 아니죠? 회정 씨는 계속 자고 있고? 아니요. 그럼 회정 씨가 차려주는 네. 건가요? 밥은 같이 차리고. 그때 회정 씨는 이제 청소를 하고 네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죠. 평등한 집안이네요. 가모장이 아니라. 네. 좋은 집안이에요. 중요한 건 결정권 다 회정이 갖고 있다. 그건 제일 중요한 문제. 네. 네.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빗 빗기고 오전을 는 이제 낮잠을 자요. 생강이. 12시에서 2시쯤에 이제 조금씩 깨요. 그러면 혜정 씨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장난을 쳐요. 엄청 만지죠? 네, 만지고 네, 애가 귀찮아할 네, 정도로 장난감 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공놀이도 하고 또 자요? 또 자요. 또 자다가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죠? 네, 한 6시 반쯤에 이제 또 오후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을 먼저 먹고 가요. 산책을? 네, 산책을 먼저. 저녁 산책을 나와서 한 7시 반쯤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죠. 거진 생강이한테 붙어가지고 둘이 매니저처럼 네. 붙어있네요. 네. 네. 그거는 네, 저희가 반백수라 지금. 프리랜서시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강이랑 네, 오히려 네. 끈끈하게 또 혜정 씨가 또 일 생기면 바로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보고 싶어서 일이 안 되겠죠? 너무 안 되죠. 지금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접고 집에 갑니다. 그럼 이제 그 꼼꼼하던 그것도 다 안 꼼꼼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할 때는 생각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 분들.
네. 또 남자들은 또 캐치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여기 해질녘에 막 잔디 위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요즘 생강이랑 버디물을 또 찍고 계신 것 같아요. 봉수님은 원래부터 캐치볼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를 생강이가 지금 충족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요. 없었어요? 네, 저는 엄청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활동적인 거 엄청 싫어요. 땀나고 이러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캐치볼을 하지 않고 같이 뛰어다녔어요. 같이 뛰어다녔는데 그 뛴 이유가 이제 저도 좀 살이 많이 있어서 생강이랑 같이 뛰다니면 다이어트도 되고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또 인간이 또 이게 나태해지면 또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이 맛 뒤에 공을 네.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머니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살은 빠지지 않고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 야구공이 하나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그걸 집어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생강이가 그걸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 저거다. 아, 저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게 생강이가 거의 지금 그 공이 애착인형. 예, 네, 애착인형처럼. 물고 차에 탈 때도 그거 아이고. 물고 차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MLB에 납품 받는 거 좋은 걸로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공을 알아보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제가 아직 용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야구공 좋은 거면 이제 최고 미국의 네네. 야구. 하여튼 저는 그런 로망은 없고요. 네. 네. 좀 사람 만난 것도 좀 안 좋아해서 사람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지금 산책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게요. 사람도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또 생강이가 또 몸에 비해 다리가 길지는 않아요. 또 저희 호삼이나 소곰이는 농다리에 속하는데 근데 셋이 같이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뛴 건 아니지만 생강이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공중부양하는데. 그러니까요. 토끼가 뛰는 것처럼 두 다리로 막 팍팍팍 이렇게 뛰더라고요. 네. 공중부양하듯이 뛰었어요. 엄청 빨라서 1등을 했는데 기분이 뿌듯하셨겠다고 물으려고 했는데 정말 지금 뿌듯해 보이시네요. 네, 그렇죠? 엄청 뿌듯했고 자랑스러웠고 다리 짧다고 사람들이 계속 너는 다리가 되게 짧구나 하는 게 하나도 좀 걸리지 않고 속 시원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호삼이가 3배 정도 긴데 네, 그럼요. 호삼이는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힘을 다해 뛰던데. 아니에요. 슬렁슬렁 뛰었어요. 저희 생강이도 그냥 살짝 공중부양만 한 그 정도? 생강이는 또 다치기까지 했잖아요. 그 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좀 놀래기도 좋죠. 조금 피나는 정도?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엄청 놀래셔가지고. 네, 약간 저희가. 강아지를 오래 키우시면 아 괜찮아 이러면서 크는 거야 하는데 두 분은 너무 놀래서 곧 119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부를 뻔했죠. 그렇죠. 그래요. 지금 두 살이면 그 에너지도 엄청나고 한창 때인데 산책 말고 집에서 따로 그럼 아까 만져주실 때 이렇게 뭐 터그놀이나 뭐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이가? 네. 그리고 저희가 생활 패턴이 이렇게 둘 다 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생강이는 빨리 자는데 깊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갔다 오고 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산책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 저희가 있으면 조금 귀찮아 할 정도로 약간 피곤해 그렇구나. 해서 푹 잡니다. 다행이네요. 또 안에서까지 에너지가 지금 소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월, 8개월 차 되니까는 네. 안에서도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네네. 또 2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홀린소에서만 2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생강이에게는 귀찮다고도 하셨는데 반려인이 또 생긴 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적응을 잘한 편인지 아까 말한 대로 밥도 잘 안 먹고 또 배변도 한 이틀씩 안 해서 막 걱정했잖아요. 네. 생강이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을 좀 한 달 정도는 생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도 잠시 쉬고 그러셨구나. 네. 일도 잠시 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힘들다고 생각한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일단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도 힘들고
이 아이가 불편해하는 게 저희한테 오롯이 느껴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숨을 조금 빨리 쉬면은 이게 정상인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네, 정상인가 해서 계속 옆에 있게 되고 훈련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제가 뭐만 하면 선생님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사진 막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 아마 뒤에서 욕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보통은 한 사람이 아 괜찮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둘 다 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아니 보통 저는 그렇게 그 혜정이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눌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다라고 해주는데 거의 결정권은 혜정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이런 건 다 혜정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물어봐요. 너무 놀라서. 네, 너무 놀라서. 근데 옆에서는 제가 계속 말은 하죠. 괜찮은 거야.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이거는 뭐 큰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저도 그게 좀 불안하고, 이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혜정 씨도, 키워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믿지. 그죠? 그러니까. 동수 씨의 말을. 네가 뭘 알아요? 네. 약간 아,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아무리 아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아? 아, 네가 뭘 알아? 네. 이런 진짜 괜찮아가 이렇게 이 속 내용은 가르치고 네가 뭘 알아요? 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 2주가 지나갔어요. 네. 밥도 잘 안 먹고 닭고기면 닭고기, 소고기면 소고기, 오리고기면 오리고기 삶아서 줘도 한 끼는 먹고 또 한 끼는 안 먹고 똥도 잘 안 싸고 그래서 엄청 진짜 걱정이 태산이어서 주위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다크서클도 막 무릎까지 내려오고 막 근심에 이렇게 차서 우리가 잘한 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남편도 조금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냥 훈련소 다시 보낼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왜냐하면 서로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생강이 더 힘들고 우리는 맞춘다고 맞추는데 서로 잘 이렇게 아직은 당연히 남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냥 해본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선생님들이 3주나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적응하는 기간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지금 너무 적응을 잘해서 사실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가 힘들었었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그 한 번도 동물과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군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그렇지 않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매일 보고 싶고 매시간 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면 한 달만 참아라? 아니요. 3주 넘어가면은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응가 잘하고 적응하는 기간이었나 봐요. 약간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사실 근데 저희 신랑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불편해 있더라고요. 전전긍긍했던 거죠. 전전긍긍도 했고 저희 신랑 움직이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산책을 계속 나가야 됐고 그런 적응 기간들 우리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실 생강이 밥 챙긴다고 저희 밥을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꽤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순간 느껴져서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강이가 그걸 다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3주간에. 정말 배려심이 좀 원래 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기를 낳아도 정말 몰라서 아무리 책이랑 영상을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우리는 좀 반려동물 오래 키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게 좀 익숙한 게 있는데 아예 정말 새로운 애를 들인 거니까 근데도 조금 예민하고 또 관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배려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해피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초반에 보고 오늘 녹음하느라고 이제 생강이를 잠깐 봤는데 다루는 폼이나 그런 게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좋아졌지만 아직 강아지 사인이나 커밍 시그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표할 게 좀 있다. 네, 한카피님의 책을 네 권을 빌려가서 다 정독을 하였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죠. 책으로 보는 거랑 정말 눈앞에서 네. 벌어지는 상황이라 네. 그런 게 좀 다르니까 네, 차차 또 두 달, 세 달, 또 6개월 지나면 또 지금처럼 그때가 또 언제 있었나 싶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생각에도 패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아까 공처럼. 네네. 생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산책 패턴이나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 내끼리 누나 좋아하는데 내끼리 누나가 잘 안 놀아주고요. 그리고 원래는 건사료를 지금 한 2주 정도는 잘 먹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안 먹는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삶는 이런 하루가 되었는데요. 네. 저희 생강에는 입맛이 참 다채롭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그렇게 막 식탐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공 좋아하고 산책 나가는 거 네네. 좋아하나요? 막 산책 나가려고 준비하면은 먼저 크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층에 사는데 계단 내려와서 차 탄 데까지는 조금 아직은 네. 좀 망설이기도 하고 네네. 천천히 내려오기도 네네. 하고 차 타는 건 좋아해요? 차에 타는 과정은 싫어하는데 차에서 운전해서 가는 그 과정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수석과 예, 운전석 사이에 사이 앉으면서 그 주변을 막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모습들 보니까 예. 운전하는 건 좋았는데 차에 타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강아지 MBTI가 있으면 생각에는 I로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인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중간쯤이니까. 두 분도 I로 다 시작되는 건가요? 네. 아, 진짜요? 아마도? 맞아요. 뭐 만나는 거 싫어하고 네. 나가는 거 싫어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배려해주는 것도 많은 거 보니까 아이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무리 생활을 훈련소에서 또 하던 생강이가 이제 외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두고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차에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 갈 때 그럼 항상 같이 다니는 편이세요? 한 번도 집에다 둔 적이 없고? 아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있으면 애가 푹 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보면 너무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싶고 막 그래서 일부러 아침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종종 간혹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나가거든요. 뭐 한 시간 왔다 갔다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대부분 꿀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고 네. 좋네요. 네. 주변에서는 걔가 분리불안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분리불안 저희가 그 어플에 그 아이폰 어플이 있는데 그거 뭐 안 쓰는 아이폰이 있어서 그걸 이제 켜놓고 CCTV 어플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핸드폰을 저희가 카페에 왔는데 그걸 하루 종일 아, 그 카페에 다시 예,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얘가 자고 있나 아니면 뭐 깨어 있나 뭐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이거 보고 있냐고. 그러면 분리불안이 있다고. 아, 생강이가 분리불안이 있냐. 아니 우리가 분리불안이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보통 주인이 나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뭐 쓰레기통을 뒤진다거나 하는 게 이제 강아지들 남겨진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인데 푹 자는 거 보면. 분리불안은 없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네네. 좀 하울링을 하거나 그러진 네. 않으니까. 그래서 또 차에 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두고 또 두는 시간이 길어져도 또 각자 지금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각자 일을 동시에 하실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싸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 분리불안이 질문이 있었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걸로 우리가 있는 걸로 주인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SNS를 초반에는 회정 씨가 좀 열심히 올려서 생강이가 그 경상도 사투리로 하루 일기를 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요즘 좀 제가 SNS 좀 못한 것도 있는데 좀 잠잠한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좀 계속 쓰실 생각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하루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사진만 엄청 찍고 지금 저희 둘 다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로 계속 썼는데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
계속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저는 회정 씨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재밌게 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계기여서. 아 그래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써볼까? 정말 보통 책들이 책이 나온다고 하면 다 표준말로 서울 표준말로 이렇게 정리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이기 해가지고 그 사투리로 간단한 독립출판물을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투리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지금 사투리인가요? 많이 까먹어. 서울말씨, 서울말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이벤트가 있는 날은 꼭 제주계지만 경상도 네. 말을 쓰는 우리 생강이 네. 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수 씨하고 생강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사진 올리면서 내 남자들 사랑스럽다 이런 게시물도 봤어요. 네. 연출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출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 원래 그렇게 금사빠 스타일이신가요? 어,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동물을 엄청 무서워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인데 정말 생강이가 입을 벌리고 제 손을 넣어도 안 물 것 같은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고 이렇게 약간 싸늘을 할 때도 있잖아, 날씨가. 지금 여름이라도 지금 날씨가 이상하니까. 네.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이게 체온이 너무 이게 뭔가, 그런 게 치유라고 할까요? 저희는 아직 초짜백이라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치유라고 하면, 네. 안고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따뜻해져요, 심장이. 옆에서 봤을 때, 그 혜정이가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결혼 초쯤인가 그 동물농장 이런 거 틀면 혜정이가 좀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거 채널 틀어놓으면 이게 왜 동물이 다치고 동물들이 지금 막 피나고 이런 장면들 그쵸. 보면 혜정이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동물의 침에 닿는다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생애가 운전석 그 사이에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이렇게 침이 뚝뚝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혜정이가 막 침을 이렇게 닦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니까 침도 안 들었네.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예. 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가 용도로 변했구나.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막산 똥도 사실은 되게 지저분한데 그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잖아요. 근데 뭐 옆에 누가 싼 똥 보면 그건 또 더럽거든요. 그렇죠? 방금 뭐 다른 개가 싼 똥은 그건 더러운데 내 새끼 똥은 막 집게 되잖아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똥봉투가 그 산 물품 중에 어떤 문제인 진 모르겠는데 접합 부분이 계속 터진 게 많이 나와가지고 똥이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손에 잠시 묻었는데 하나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요. 손도 안 씻고 제가 물티슈로 손을 닦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요. 네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이제부터 우리 개야 하는 순간 또 그 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지고 또 뭐를 해도 뭐 더럽게 해도 귀엽고. 참 그런 게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걸 벌써부터 느낀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 개알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생강이에 대해서만 네 알게 된 것 같고 그것도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서로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생강이도 저희한테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저희도 생강이한테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그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개알못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까 책도 보셨다고 했고 그랬는데 도움이 됐던 친구들이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책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오 이거 책에서 나왔던 건데 아니면 오 이거 맞아 이거 여기 그 채널에서 봤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와닿았던 거는 훈련소 선생님께서 3주에서 한 달만 있으면 적응할 거예요.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네. 그 많은 책들은 다 봤잖아요. 다 보고 지금 머릿속에 다 있고 숙지를 했죠. 근데 아직 캐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식을 책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혜정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품을 해요. 긴장감 풀어주려고. 생강이 앞에다 하품을 했는데
너무 하품을 계속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역효과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요. 책이든 유튜브든 요즘 참 많으니까 네.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는 날이 있겠죠. 네. 또 저는 회정 씨를 사실 이렇게 오다 가다가 보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같이 모임을 하는 게 있어서 알게 됐는데 회정 씨가 또 막연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일화가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토로가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지금 데모라고 하셨지만 정말 되게 친하시잖아요. 소금이 네네. 언니와 가족같이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회정 씨가 좀 나중에 들어왔는데 정말 오열을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토로 언니, 그러니까 지금 소금이 언니죠. 소금이 언니와 진짜 친구구나,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정 씨란 사람이 제 마음속에서 다르게 보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정 씨는 눈물도 참 많고 네. 그런데 생각이를 입양하고 나서 울었던 적이 있는지 그게 힘들어서든 행복해서든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만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몇만 번이나? 계속 했으니까. 계속 같이 있는데도 계속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 때 걱정스러워서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형수님도 울고 싶었을 텐데 회정 씨 달래느라. 아, 그렇진 않았고. 괜찮으셨어요? 아니, 저번에 그 며칠 전에 생강이를 훈련소로 다시 한번 맡긴 적 있어요. 네, 맡긴 적 있었는데, 그렇죠. 그 훈련소 선생님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생강이한테는 훈련소 선생님이 이제 오랜만에 본 거잖아요. 2, 3주 만에 본 거니까, 애가 지금까지 저희가 데려와서 입양해서 봤던 모습 중에 제일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입는 건 뜨는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본 거죠. 보고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 걔를 인도하고 헤어지는데 한참 보게 되더라고요. 생강이를 한참 보게 되면서 그때 혜정이가 눈물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때를 잊어먹었네요. 제가 정말 약간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래, 돌아오면서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부모님이 저희 결혼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네. 뭐 이러면서 아들,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저희가 크게 이렇게 네, 좀 비유를 한 거긴 한데 그렇죠. 크게 비유한 건데 저희한테는 자식이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우리 호이랑 호삼이 가끔 그 훈련소에 맡기면은 이렇게 뒤돌아서 가면은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또 마침 또 훈련소가 집이었던 아이니까 네. 마음이 더 네. 뭐,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복잡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혹시나 저희가 뭐, 육지에 가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하니까 마음은 편하겠다 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생강이한테는 제2의 고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집에 두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좋네요. 마음 편하게 정말. 네. 왜냐면 우리도 훈련소에 맡길 때도, 이 아이가 거기서 잘 적응한 선생님들은 믿지만 그 여기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다칠 수도 있고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막 걱정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고양이를 2주간 우리 학구리를 지내보니까 네. 원래 보던 고양이가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뭐 내끼리도 보고 또 소금이도 보고 저희 호이랑 호삼이도 봤을 때 그때랑 지금 생강이 입양하고 다른 친구들 봤을 때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는 계속 말하는데 동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원래 성격이었고 친구들의 반려견이든 뭐든 그거는 친구를 믿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내끼 언니가
너 내 끼리 만지는 손길이 달라졌다 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3자에 보는 사람이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 내가 달라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만지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습득하다가 지금은 너무 예뻐서 네. 진심을 담아 만지니까 네네. 저도 그 집에 오는 고양이들 이렇게 손길을 만진다고 했는데 그 밑에 달린 애플들이 손길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다 아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만졌는데 개 만지듯이 만졌거든요. 고양이를. 근데 지금 이제 그 학골이 있었다고 그 후에는 제가 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지고 그런 게 확실히 보이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개를 좀 무서워하거나 조금 좋아한다기보다 싫어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분이셔서 또 생각이만 더 특별하지만 그래도 그 좀 더 바운더리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것 네네. 같이 느껴집니다. 네. 사실은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래, 정말 무서워서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누구를 무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무서웠거든요. 네. 그런 어릴 적 기억 때문에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이후로 접하지를 않아가지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개와 함께 살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산책을 가게 되셨을 거고 네. 또 생강이를 두고 두 분이 이야기도 훨씬 많이 하게 될 거고 네. 아까 뭐 계속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CCTV를 볼 네, 정도로 네. 또 생강이가 없을 때랑 생강이가 집에 온 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저희 부부는 대화를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는 생강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계속 사랑스럽지? 귀엽지 않냐? 귀엽지 않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신랑은 그래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가끔은 상황이... 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생강이한테 가 있으니까 저한테 안 오니까 이상한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맞나요? 아니, 한 얘가 이거 부부싸움 각입니까? 한 얘가 이거예요. 한 얘가 제 머리카락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그냥 지적질을 해요. 이렇게. 이거 머리카락 빠지는 거. 머리가 빠져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리카락이 바닥에 그냥. 있는 게. 근데 이제 생강이가 왔잖아요. 생강이 털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 머리카락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지적을 안 받아요. 네, 그게 한 예로 이렇게 이런 이유가 편해졌다. 약간 시선이 한 군데에 꽂히는 게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동수 씨가 숨통에 트였군요. 그렇죠. 네. 약간 생강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왜요? 혜정이가 너무 이렇게 생강이를 이렇게 막 만지니까. 그래도 본인은 좀 편해졌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까? 네. 그럼 여기서 좀 인스타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드릴게요. 네. 소나기님이 주신 것 같아요. 소나기송님 질문 주셨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닮는다던데 생강이와 반려인이 서로 닮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민함? 어떤 게 있을까요? 입맛이 좀 까다로운 거?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네. 제가 혜정 씨가 이제 그 살아온 옛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반찬 수정을 했대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강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지금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반찬 수정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는데 생강이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똑 닮지? 신기하네. 그런 것도 그렇고 겁 많은 것도 저 닮은 것 같고. 금세? 네, 금세. 32일 만에? 네, 32일 만에 닮은 것 같고 좀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조금 양보하고 두루두루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남편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짧은 건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분명 끌렸으니까 서로에게 네네.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네.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제주 누나님도 질문해 주셨어요. 생강이를 입양하고 나서 내 새끼다라고 처음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밥 먹고 잘 자고 응가 잘해서 컨디션이 좋았을 때 기분이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딱 언제다라고 말은 할 순 없는데 그냥 스며시
정말 저희 품으로 쏙 안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저는 그 왜 사진에 보면 생강이 안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강이가 자고 이게 소파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안 거거든요. 그쵸. 근데 다행히 안 깨서 그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었던 건데 요 며칠 전인가? 며칠 전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생강이가 한 번 딱 올라오더라고. 그때 아, 아이고. 네, 좀, 네, 그때, 아, 그런 좀 비슷한 감정. 내 새끼구나. 네. 아, 정말 좋네요. 이렇게 두 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두 분의 얼굴이 지금 사실 되게 밝고 좋습니다. 네. 웃음이 이렇게 가득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또 이분은 반나절이나 생강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네 개나 남겨주셨어요. 어, 반나절이나요? 그러니까 반나절이나 생강이 생각을 했대요. 질문 네 개만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추 타이거스님이 질문하셨어요. 생강이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놓았던 것들 중에 어려웠던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나의 여가 시간이 없어졌다 뭐 아, 정말 배변 같은 게 내가 치우기 너무 힘들다. 털이 많다. 뭐 이런 것들 들어주셨어요. 사실 수면 시간도 저희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강이가 레이저를 쏴요. 일어나라고? 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도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렇거든요. 수면 시간도 사실 줄고 그리고 집이 털로 감싸 있어서 계속 청소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쵸. 저는 아까, 좀 그 약간 깔끔한 결벽 같은 약간 않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내려놓아지면서 아 생강이가 내 성격을 바꾸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루두루 좋네요. 네네. 똥도 묻어도 물티슈를 닦고 먹는 밥을, 네. 그런 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제 성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우치고 있어요. 와, 네. 네. 어, 저도 이 생강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너무 장엄하나요? 네, 너무, 장엄합니다. 네. 장엄이 아니라. 장엄한가요? 장엄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반에 생강이를 입양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걱정스러움, 그다음에 부담감, 생강이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그다음에 똥도 안 싸고 들어오기 한 일주일 후에는 꼬리가 또 상처가 생겨가지고 또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를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남을 케어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정 씨가 있잖아요. 혜정 씨는 저랑 동반자지 제가 이거 케어하거나 그런 상대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서로 위로해가면서 사는 사람이지. 정말 평등한 집안이다. 네, 그럼요. 남자라고 네, 해서 여자를 케어하는 거 없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렇죠. 누나가 두 명 있는 막내에다가 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또 이렇게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네네. 아들 훈명 들어오면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지내게. 근데 들어왔던 훈병이 저보다 8살 많은 그런 남자였고 그래서 케어할 일이 없었고 네, 일이 없었고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지금 생강이를 또 만났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헤어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네, 돼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 그냥 이기적이지 않지만 개인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많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네요. 또 인생을 반추하게까지 많은 네. 성격도 바꾸고 네, 여러 가지 일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고 예쁜 강아지를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또 그런 믹스견보다는
품종묘, 품종묘 품종견대를 입양을 하는데 성견 입양을 하셨잖아요. 네. 되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 되어주셨어요. 네, 저희 생강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똑해요. 정말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그래서 저희는 비우시는 아니. 아니, 니나기니까. 네.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네.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똑똑하고 그리고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는 안 해요. 어머. 네, 정말입니다. 네. 두 번 실수하면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아, 혼내지 않아도. 혼내지 않아도. 네, 저희는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카피님이 주신 책 네 권을 읽기 때문에 혼내지 않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성견 입양이 참 좋았다. 네. 성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아이라서.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 데리고 왔다고 하면 아마 더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더 케어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견도 괜찮고요. 네. 견종, 뭐 품종견이 아니어도 저희는 그런 거 사실 뭐 이런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품종견들보다 믹스견들이 더 건강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리고 엄청 귀여워요. 네, 똑똑하고.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믹스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품종견이든 믹스견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맞아요. 뭐 주위에서 언제나 너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말이 언제나 와닿는데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생강이가 저희를 선택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선택한 우리 호이보다 우리 호삼이가 키우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호이가 비글이라서 품종견인데 생각보다 그 품종견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질병들도 있고 네. 호이 같은 경우는 귀가 크니까 귀병도 있고 또 막 뼈도 좀 고관절도 안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믹스견은 상대적으로 좀 건강하게 느껴지고 확실히 믹스견들도 정말 애정있게 바라보면 예쁜 구성 정말 많은 친구들입니다. 엄청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개들도 품종견들도 다 독창적이지만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럼요. 유니크한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네이미즈 솔트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아까 데모로 계속 나오시는 토로 언니이자 소금이 언니입니다. 이번에 소금이 계정을 따로 여셨어요. 그 아이디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생강이가 집에 온 첫날과 바로 오늘 생강이나 가족들에게 생긴 차이점이나 변화가 있다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첫날 온 날은 너무 좋고 긴장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생강이를. 만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봐.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도 만졌다가 저렇게도 만졌다가 해도 싫으면 싫은 표현을 다 하기 때문에 생강이가 싫다 그러면 안 만지고 다시 만집니다만 안 만지고 그런 게 달라졌고 그때는 조금 그 생강이를 잘 모를 때고 지금 많이 아는 때라 때에 비하면 엄청 다 순조롭고 좋죠. 해피한 날들이죠. 그래요. 첫날에 비해 레벨업이 되셨을 거예요. 네. 게임도. 첫날에는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그날 새벽까지 저희가 잠 못 잘 정도로. 그렇죠. 네. 원래 다 그래요. 네.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건 새로운 식구를 맞았을 때 잠을 다 못 자죠. 네. 기본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잡니다. 또 배변도 또 계속 그렇죠. 봐줘야 돼서 잠을 못 자는데 게임도 하면 늘듯이 여러분들도 레벨업이 된 거가 바로 느껴집니다. 레벨업 됐어요. 그래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멀죠. 아직은 쪼렙이지만 네. 만렙까지 가기를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생강이를 입양하고 생강이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는지 또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는지를 말했어요. 근데 아까 거는 위로는 안고 자고 뭐 이런 거 체온 이런 걸로 대처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고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희가 생강이랑 놀아준다고 국놀이를 집에서 엄청 했었는데 잠시 저희 둘이서 대화하는 사이에 카피트에 쉬를 엄청 많이 했던 아이고 네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 쉬가 마려운 상태였나 봐요. 네 그리고 꼬리 다쳤을 때 다친 게 아니라
꼬리에서 피가 난 거를 저희가 뭐 얼마나 됐는지 몰랐는데 만지면 안 된다고 책에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찰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황했어요. 네, 엄청 당황했죠. 똥봉투 그죠 터져가지고 터졌을 때. 네. 어우 그때는 정말 똥봉투를 사실 때는 그 밑에 매듭이 잘 여며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돼 있는데 아마 뜯으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네, 저희가 많아요. 초보라서. 네, 그거 뜯어서 잘 못 뜯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절취선이 있는데 그거를 좀 힘껏 뜯으면은 많이 찢어진 상태. 두 번째 게 찢어지긴 해요. 어, 그랬구나. 지금, 저, 컴플레인 걸었는데, 그럼, 어떡하지요? 사과드려야겠다. 사과드려야겠다. 어. 아, 죄송합니다. 뭐, 정말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 언니, 여러 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예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네, 있으면 컴플레인 네. 걸면 되죠. 그러면 인스타그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니나기 출연에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음성으로 담아놓는 것도,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아, 네. 나중에 저희가 생강이랑 더 신뢰가 더 두텁게 쌓였을 때 지금도 그 힘들고 울었던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아요? 네. 그 한 1, 2주 전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마음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어렸을 때 그 내 목소리 녹음된 테이프 발견하듯이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만렙이 되면 졸업 시절을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직 질문은 안 끝났어요. 아, 그냥 그래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출연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서 네. 출연자분들에게 요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생강이와 함께 아까 산책로는 발견한 데 말고 또 이렇게 유목 산책하실 때 좋았던 장소나 또 카페를 혹시 가신 곳이나 뭐 음식점을 갔다거나 하면은 소개해 주면 곳이든지 저희가 아직 초보라 카페랑 음식점을 데리고 간 적은 아직 없고요. 네. 아직은 네,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아직은 저희 적응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아직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네. 네. 산책로는 해박도 괜찮아 해물박물관 네. 해녀박물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네요. 해녀박물관 네. 안 나왔었는데. 네. 해녀박물관은 야간 한 8시까지 불을 켜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해녀박물관으로 네. 산책하시는 그 세화 쪽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오조리 산책로가 나올까 봐 사실 저는 좀 걱정했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너무, 다른 곳으로. 네, 오조리 산책로는 너무 정말. 네. 그렇죠. 여기 네. 산책 부러워요. 또 나올까봐 걱정인데 해녀박물관이라는 새로운 곳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해녀박물관도 한번 네. 찾아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니나기 공식 질문이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건강한 간,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간. 네. 그리고 튼튼한 다리, 돈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돈, 그다음에 체력. 자기 성찰? 두 개는 지금 같은 대답이시고, 자기 성찰이랑, 건강한 간? 체력이나 비슷하죠, 그죠? 네. 간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다리. 네, 튼튼한 다리. 산책을 잘 해야 되니까. 둘 다 체력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강이 이름 부르면서 생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두 분 다 드릴게요. 해볼까요? 생강아. 넌 엄마가 마음에 드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네가 참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단다. 엄마가 밤에 운동을 갔다 오다가 운전을 하는데 언뜻 토로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생강이도 토로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더라.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좋아요. 동생님도. 생강아. 초반에 내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한 거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오래 잘 살자. 사랑해.
서로에게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말 자주 하세요? 네, 저희는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아우 좋네요. 네. 정말 평등하고 강호장제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몸소 알려주시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초짜 반려인인 그렇지만 하나둘씩 레벨업을 하고 계시는 생강이 반려견인 회정님과 동수님을 만나봤고요. 언제나 그대로일 리가 없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두 분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슬기로운 댕댕이 생활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구독자 수는 200명 좀 넘죠. 300명 가까이 되는데 댓글은 다른 팟캐스트보다 정말 많이 달린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6회는 유선님이셨죠? 정말 댓글을, 긴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댓글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팟빵을 듣고 계신다면은 그 댓글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댓글들도 정말 잘 써주시고 따뜻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짧게 짧은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남기실 때는 길게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추출해서 봐도 되니까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스런드1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뭔가 아무 말이 난무하는 자랑 타임이었습니다. 니나기 답네요 하셨어요. 유선님이 준비해온 대본이 없이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도 좀 어수선했고 그날 원래 녹음하던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즐겁게 녹음해가지고 저희도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는 편이기도 합니다. 고태희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웃겨 죽겠어요. 니나기 정말 좋아요, 진짜. 올라오자마자 달려와서 듣고, 퇴근길에 한번 듣고, 또 출근길에 한번 계속 들었어요. 한동리 주민분들 무슨 일이세요? 정우성, 고소영, 손예진, 김태희. 너무 좋아요. 진짜 남의 새끼들도 너무 예쁘고, 몰랐던 아이들도 니나기 덕에 알게 되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동님만의 필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연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정말 당대 탑스타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이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블루문 지키미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유선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울다 웃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전하는 진심에 정말 눈물이 펑펑 났어요. 니나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 집 사는 동물 친구들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 또 유머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하지만도 않고 또 마냥 슬프지도 않은 또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곁에 동물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과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소개되진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글 남겨주신 추님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읽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다른 분들 많이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행 누나님 아마 학고의 누나였던 것 같은데 OMJ4527님, 제제 누나님, 그 다음에 제스드림님 또 인스타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영강님 6863 온니냔냐님, 젤리짱아님, 지니8256님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좀 길어서 소개해주기는 길어서 이렇게 아이디라도 전달해드립니다. 정말 댓글 너무 잘 보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쯤 1, 2권을 받으실 분은 세 번이나 들어주셨다는 고태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메일 드려서 주소를 받도록 하겠고요. 또 인스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질문을 남기기 위해 반나절 동안이나 생강일을 생각하셨다는 추타이거님께 우리 히크의 제주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변폰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니나기 8회 때는 6회 때 언급됐던 분들이시죠. 유선님과 캐시스터즈로 활동하고 계신 대봉인의 그림언니와 팡팡언니를 모셔서 미새끼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분들도 또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강이가 꼬르륵거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엄마 귀에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또 놓고 가셨어요. 생강이 키게 들으시고 저희는 또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생각은 이 배에서 꼬르륵 하는데 배고픈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